매경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개막식의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 호텔 MBN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세계 석학들의 특별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아침 일찍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을 거쳐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자리에 오른 김용 총재의 첫 방한 소식에 기대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8시 30분부터 진행된 김용 총재의 개막 연설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채워지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개막식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개막식에서는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이 올해 지식포럼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장 회장은 새로운 리더십과 성장, 창의력과 윤리성, 행복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원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수 있는 뚜렷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아시아가 그 역할을 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오늘 개막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네, 세계은행 수장이 된 이후 처음 방한한 김용 총재는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기쁩니다라는 말로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지식을 제시했는데요. 김용 총재는 많은 국가들이 빈곤을 퇴치할 정책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의 도전 과제는 전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들도 크게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전달이 필요하다며 전달 능력의 부족을 타개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세계은행의 차기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일정도 궁금한데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전 국무장관의 특별 강연도 예정돼 있죠. 네, 현재 포럼의 메인 행사장에서는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위기에 빠진 글로벌 리더십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등 베스트셀러 작가 멜컴 글래드웰의 위기 돌파 전략 강연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북카페가 마련돼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멜컴 글래드웰 등 포럼에 참여한 석학들의 북사인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